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나라 살리기 1000번째 546일째 새벽 기도의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구하여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사사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사들을 세워주는 것도 중요하고 사사들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사사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사사시대에 이어져서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초점하고 있습니다. 룻이라는 사람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자였습니다. 남편을 여의었어요. 남편이 죽고 자신의
이제 향방을 정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요. 남편이 죽고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어디든지 갈 수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기 고향이 아니고 자기 민족이 아닙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어요. 누구나 자기 고향에 살고 싶어하고 더군다나 이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이 루시라는 여인은 그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울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자신의 언니 되는 사람은 갔습니다. 두 번 울었어요. 똑같은 권면을 받았지만 오르반은 돌아가고 룻은 나오미를 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기점이 있습니다. 인생에 참으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조차 이제는 그래 그 정도 했으면 이제 할 만큼 했지 그렇게 권면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 듣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보니까 오늘 고부간에 굉장히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내 딸아 그랬어요. 딸이 아닙니다. 그렇죠? 며느리죠. 근데 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울면서 그렇게 대하는 걸 보면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예, 관계가 좋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막 울었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울고 그러지 말라는 거. 그런 인생의 기점에서 룻은 결국에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기점에서 감정에 우리가 치우치지 말고 그런 어떠한 권면에 치우치지 말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권면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권면에 우리가 승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이 루시라는 여인이 보아스라는 신실한 신앙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결혼에 나온 것이 누구입니까? 이세입니다. 이세. 그리고 이세의 손자가 바로 누구십니까? 다윗이죠. 이세 아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순수 유대 혈통의 그런 사울왕, 여러분 아시는 사울왕이 아닌 이 이방 혈통인 모압, 그 여자, 여인 룻을 왕조의 뿌리로 소개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물론 유대 민족을 택했지만 이방을 막 저주하고 하나님이 일부러 이방은 전혀 구원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죠. 그것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지어낸 설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간절한 사람, 절박한 사람에게 반드시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주님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하고 절박함으로 이 시간 나와서 구원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오늘 1절부터 한 3절까지는 유대 혈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계속해서 밝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이 간절함이 중요해요.
믿음은 간절함 빼고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절박함을 동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과 같은 구원에 대한 간절함, 그런 간절함 없이, 노력 없이는 사실은 다윗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룻의 간절함이 다윗을 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15절에서 18절을 또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대, 또 얘기합니다. 그치지 않아요. 나오미도 참 대단한 분이지요. 나오미가 또 가로대,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참으로 그렇죠. 너가 섬기던 사람 섬기러 가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말합니다. 룻이 가로대,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하죠. 보니까 처음에 강권한 것은 나오미였어요. 나중에 강권한 것은 누구입니까? 룻이죠. 거의 협박 수준에 가까운,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거의 예언하다시피 합니다. 만약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돼. 그렇게 어머니와 떠나면, 그렇지 않고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거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주 단언하죠. 이것은 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절박함을 얘기하는, 그만큼 간절하고 이거 아니면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이 보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유다 땅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룻이 발견하고, 아, 이럴 것 같으면 이 모압 땅의 하나님은 잘못된 이방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 보니까 살아계시거든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인 걸 찾았으면 되돌아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쟁기를 들고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싸워야 되지. 그게 진짜인지도 알았는, 진짜인 줄 알면서도 막 뒤를 돌아보고 막 다른 것 기웃거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방 여인이 이런 믿음을 보였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 받은 교회된 성도들, 이 교회 몸된 성도들은 반드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룻뿐만 아니죠. 한나가 있었어요. 한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나가 있죠. 그녀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술 취한 사람같이 그렇게 간구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너무 어렵죠, 그렇죠? 인생에 여러분 너무 어렵고 힘들고 별의별 마음이 다 들 때는 입으로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이 들을까 봐, 그렇죠? 나오긴 나왔는데 기도는 해야겠는데 막 별 이상한 모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제가 술 취한 거죠. 그렇죠. 뭐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기도하니까 술 취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너무 답답하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 간절해서 정말 미칠 지경에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 듣고 우리 같으면 에이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그러고 관둘 텐데, 다른 교회 찾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한나는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대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난 마음이 슬퍼서 그렇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마음을 내가 주님께 전하고 싶어서 그런 모양이 되었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마음이 축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된 것이 바로 사무엘이죠. 관계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누구에게 안수 줬습니까? 다윗에게 줬죠. 간절함은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간절함의 역사는 반드시 통하게 되었어요. 이 우연이겠습니까? 이 룻의 손주, 또 이 한나의 아들이 기름 부은 이 왕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이 간절함은 반드시 이것이 굉장히 아주 역동적으로 함께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절함은 이어져요. 그리고 간절함은 또 유전됩니다. 절박함 반드시 유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뭐 남겨줄 것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이 땅에 있어서 다 썩어질 것, 그거 줘서 뭐 하겠어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을 계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유전돼야 돼요. 그런 절박함이 유전돼야 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죠. 침상이 썩도록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간절함, 바로 그것은 한나의 간절함, 그리고 이 조부모인 룻의 간절함입니다. 63편, 시편 63편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보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식들은 반드시 부모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반드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을 답습하게 되어 있어요. 좋든지 나쁘든지. 바라기는 이 좋은 것들, 간절함, 절박함을 정말 계승하여서 축복받는, 우리가 주는 축복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두 소경이 등장하죠. 이 두 소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통한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두 소경이 있고 첫절에 그렇게 나오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소경이 예수님 따라갑니까? 불가능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장애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anyway, no matter what, 그냥 따라간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방법은 자기가 찾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핑계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다른 본문에서 이런 맹인에 대해서 어떤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게 얘기하세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근데 이 사람들 들리지 않아요. 나쁜 말은 다 들리지 않아요. 살아야 되겠거든요. 내가 살아야 되겠거든요. Anyway, no matter what, 무슨 일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나름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소경 같지요. 참 절름발이 같아요. 귀머거리 되고 참으로 벙어리 된 우리들 영적으로 다 닫혀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온다 하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만사를 제쳐놓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다고 하는 게 마귀죠. Excuse를 다 justify, 정당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안 돼, 난 저래서 안 돼. 마귀가 주는 말이죠. 신앙에 수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 오늘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야 이방신은 섬겨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배려해서 해준 말이겠죠. 싫다는 거예요.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분토같이 바울과 같이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온전히 푯대를 향하여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다윗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반드시 룻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반드시 한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과 간절함 없이는 우리 가정과 나라 살리기 일천번제는 사실 이게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런 절박함을 여러분 안에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리우드의 유명한 배우 짐 캐리가 있죠. 이 사람이 최근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여자친구가 자살함으로 이 사람도 막 우울증에 빠지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천성적인 코미디 배우입니다. 근데 참으로 어린 시절이 불우했어요. 아버지는 막 알코올 중독에 있고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에 있고 아버지도 막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형제들과 함께 돈을 벌어야 됐어요. 성적이 너무 안 좋아질 정도로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됐습니다. 학창시절에. 그리고 나중에는 포기하게 이르렀어요. 그렇게 해서 LA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고교를 중퇴하고 19살의 나이에 꿈을 안고 LA로 떠났어요. 근데 재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코미디언으로서 남을 웃기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LA에 도착했는데 반겨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 한 개의 햄버거를 먹고 이 $50짜리 중고차, 이 가격 자체가 $50예요. 이 중고차를 사가지고 이 막 거기서 자고 또 호텔이나 어떤 큰 건물 빌딩에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세수하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아주 비참하고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살아있는 것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고 생각하다가 자신의 미래를 진지하게 다시 좀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90년 어느 날 그는 차를 몰고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할리우드 가장 높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1,000,000 수표를 썼어요. 물론 이게 돈이 없죠. 내가 5년 뒤에는 반드시 이 수표의 주인공이 되리라 그렇게 하고 썼습니다. 예. 놀랍게도 그는 1995년 됐을 때 이 잘 아시는 영화 덤앤더머에 출연했죠. 그리고 그 출연료로 $7,000,000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연말에 이 배트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에 나와서 $1,000,000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5년 전에 자기가 약속한 수표를 자기에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기자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하려면 동기가 필요하다. 동기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절박함 없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절박함은 무언가를 배우거나 창조하기 위한 필수 재료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최근에 얼마 전에 예수님 믿고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통이 나를 예수로 인도했다. 고통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했고 그것은 좋은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절박함. 절박함을 이 사람이 절박한 그 상황에 대해서 축복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절박한 상황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절박함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참으로 어려운 기도 제목 갖고 나오셨지요. 그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절박함 가운데 은혜 주시고 충만한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결국에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박함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천국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우리 자신, 오늘 루시 혼자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가문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절박함이 있다면 이 모든 집안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는 열방의 나라와 민족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예수를 보내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이 절박하고 간절한 인생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놀라운 은사와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지혜와 사랑이, 그것을 간구하며 그 삶을 살아내기 원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제가 되소서.